안녕하십니까. 저는 창협고등학교 3학년 우완 정통파 투수 지훈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올해 좀 많이 부진해갖고 부상도 많고 해갖고 이렇게 좋은 라운드에 이렇게 뽑을지 몰랐는데 너무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뒷바라지 해주시고 막 많이 해주신 저희 가족,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저희 동생 이렇게 일단 이세 분한테 가장 먼저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이제 구리 인창고등학교 감독 코치님, 그리고 제일포등학교 감독 코치님, 그리고 이제 송탄제일고등학교 감독님, 강문수 감독님, 이렇게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우승한 선수를 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빠른 공과 묵직한 힘으로 타자를 자신감 있게 누르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담고 싶습니다. 좋은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힘과 그 힘에서 나오는 빠른 공과 묵직한 힘이 장점인 것 몇 인치인지. 같습니다. 저 허벅지 29인치에서 30인치 정도. 웨이트를 많이 하기보다는 제가 공을 많이 던지든 훈련량이 공을 많이 던지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팔안 다치는 정도만 그렇게 합니다. 두산 베어스 하면은 일단 되게 일단 기본적으로 야구를 되게 잘하고 주전 선수가 빠져도 백업 선수들이 그 부문고를 쳐주니까 되게 마구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되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프로에 갔으니까 저의 꿈이고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서 1군 올라가서 이제 두산을 대표하는 선수로 크고 싶습니다. 덤벼스 화이팅! 지훈 선수는 장래가 아주 청량되는 선수입니다. 체격이 좋고 지금 시즌 막판에 오면서 스피드도 많이 끌어올려서 한 145까지 끌어올렸고요. 앞으로도 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했습니다.